현대 인류는 왜 정신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 걸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 100인에 선정된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에 따르면 인류가 자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 남성 지배, 사회적 불평등이 시작되었고 인류는 집단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도하게 발달된 자아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지만 인류의 정신은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지난 6000년은 인류에게 타락과 광기로 인한 악몽의 시대였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인류 의식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식의 진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몇 년 안에 멸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의식의 진화를 이루는 것이 인류의 멸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은 2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달성한 인류 의식 진화를 위한 깨달음이 있는 책, 자아폭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만약 외계인이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을 관찰해왔다면 인류는 망가진 과학실험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일 것이다. 인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쪽 측면에서 위대한 발전이 있으면 다른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어 상쇄되고 마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천재성은 있었지만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반고흐나 베토벤 같은 예술가들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한 사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 전체에서 드러난다. 인류가 이룩해낸 밝은 측면은 파괴적인 어두운 측면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원시적 인류들 사이에 전쟁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렵채집인들은 일반적으로 영토에 집착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원주민은 유럽인의 정복이나 식민지와 이전까지는 모계사회였다. 과거의 인류에게는 사회적 고통이 없었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조화의 정신이 지구 전체에 충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역사상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만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인류 역사에는 고통과 혼돈이라는 새로운 정신이 들어선다. 빙하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한 이때부터 사람들은 개인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인간들은 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개인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폭력과 억압의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덜 물질적이고 덜 소유하려 든다. 인디언들은 우리처럼 우주의 분리 상태를 체험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기 만족적인 개인적 독립체로 존재하려 하지만 원주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가족 집단과 부족의 관점에서 행동했다. 많은 문헌을 보면 기원전 4000년기부터 개인성과 인격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정신적 고통은 단지 타락과 함께 존재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부다의 말씀은 타락 이전 세상에서는 분명 틀린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그것은 모든 말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독을 인식한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이나 다른 살아있는 것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절대 혼자임을 체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항상 혼자다. 고독과 분리에 대한 인식은 분리되고 단절된 스스로를 참을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우리는 만물에 스며있는 영적인 힘에 대한 자각을 상실했다. 원시인들에게는 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해하는 기나긴 영적 발달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고차원적 개념이 되었다. 원시인들은 항상 처음 보는 듯한 시각으로 그들의 환경을 인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친숙함이라는 베일을 통해 세계를 보면 자연현상의 생명력과 영적인 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중 일부는 부자가 되거나 좋은 집을 얻음으로써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에 걸친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적 불화를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들에 대한 믿음은 타락의 특별한 특징이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종교는 유신론이 아니다. 즉, 신들의 숭배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지금처럼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자연의 영혼들이었다. 세상 전체에는 영혼의 힘이 스며들어 있으므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개별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았다. 유일신 종교는 영혼의 힘에 대한 인식의 상실과 세상에 대한 세속화된 개념과 함께 도래했다. 이러한 종교들이 그렇게 넓은 세계를 정복한 주요 원인은 아마도 그 종교들이 타락 이후의 정신에 이상적으로 들어맞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전능한 아버지 같은 형상이 우리를 항상 보살피며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깊은 정신적 결핍을 분명히 만족시켰다. 그렇다면 자아폭발이 어떻게 원시 영혼 종교의 막을 내리고 일신교를 만들어냈을까? 새로운 자아는 인간 정신에너지에 아주 많은 부분을 독점했으므로 주위 현실을 자각하는 데 투입할 정신에너지는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아폭발은 우리가 이 현재 중심적 인식과 영혼의 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영혼들과 함께 살던 나무, 바위, 강들은 이제는 생명이 없는 물체가 되어버렸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영혼의 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데 대한 반응으로 신이 필요했다. 영혼의 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면서 종교는 일종의 취미가 되었다. 이제 종교는 단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사원을 방문하는 일을 의미한다. 신과의 교감은 단지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실제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종교는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며 우리의 고통을 약간 완화시킬 뿐이다. 타락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종류로 자아와 육체의 분리를 초래했다. 인간의 번식 본능은 죄가 되는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몸의 생물학적 작용은 불결한 것이 되었다. 타락의 가장 분명한 결과 중 하나는 원시 종족들이 벌거벗고 살다가 온몸을 완벽히 가리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타락 이전 시대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타락 이후 시대는 억압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병든 분위기로 바뀌었다. 자아는 육체를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열등한 무엇으로 여겼다. 무엇보다도 과도하게 발달한 자아는 권력을 갈망한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전쟁,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가부장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자아가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타고난 본능을 억누르고 억압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들은 너무 강력해서 계속 당신을 지배한다. 자아폭발의 또 하나의 결과로 우리가 시간을 자각하는 방식이 변화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지 않는 것 같다. 호피족의 언어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며 나바오족의 언어에는 과거나 미래 시제가 없다. 그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미래와 과거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며 보낸다는 사실은 현재를 충분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황에서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던 일들 또는 미래에 하려고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살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미래는 위기에 처했다. 해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구의 기후체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엄청난 수의 생물종들이 이미 인간으로 인해 멸종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편협함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바닷가에 살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자신의 집이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야만 비로소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편협한 세계관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이는 바로 예지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15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안개에 덮여있는 듯 모호하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실제로 별 관심이 없다. 원시 종족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이유는 자연과의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폭발은 인간들 사이에 공감이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다.
사물들이 영혼과 함께 살아있다고 인식한다면 자연현상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짓은 영혼 그 자체를 범하는 범죄가 되고 우주 조화를 교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과학에 의하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 없는 원자의 집합체일 뿐이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확신시키려고까지 한다. 이 모든 사실은 다음 질문을 낳는다. 의식은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가? 물질주의 과학자들은 그것은 단지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한다. 문제는 아무리 뇌를 조사해도 물질적 처리와 주관적 의식 체험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뇌는 단순히 물질이다. 그러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이다. 현대의 철학자와 물리학자들은 급진적인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 의식이 뇌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의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물론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알았다. 실제로 그것은 모든 사실에 스며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다. 하지만 이것이 뇌가 의식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뇌가 의식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듯 일종의 의식 수신기로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포머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은 어떤 지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역이다. 육체를 초월하지만 여전히 육체와 어떻게든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이 이론은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과의 차이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어떤 면에서는 원시 종족들의 믿음처럼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그것들 모두에는 의식 또는 영혼의 힘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진화적 발전이 일어나면 의식이 심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자아 폭발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는 끊임없이 생각의 수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의식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그 결과 현상 세계는 지루하고 절반만 사실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우리는 영혼의 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다는 인류에게 타락한 정신을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단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타락 이후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성 차별에 반대했으며 노예 제도에 반대했고 동물의 희생을 금했다. 예수 또한 자아 초월 상태를 체험한 것은 분명하다.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초월해야만 올 수 있는 일종의 강렬한 동정심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르쳤으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했다.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전쟁, 남성의 지배, 사회적 불평등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강화된 자아인식의 결과물이라는 증거다. 분리된 자아인식이 초월되는 순간 이러한 병리 현상은 사라져버린다. 모든 문화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의식 에너지의 재분배를 통해 타락한 정신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진화를 생물체 내부에 있는 의식 에너지의 점진적인 강화라고 본다면 그 강화의 과정에 더 큰 발걸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식 에너지의 강화는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자아 폭발의 효과를 상쇄하고 우리가 타락한 정신의 병리 현상들을 초월하게 해준다. 이 진화의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의 움직임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와 지구상 대부분의 다른 종들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 수천 년 만에 다시 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완벽한 미덕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영적 스승이 지적해왔듯 자아가 파괴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아인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대신 길들여져야 하며 분리의 벽은 녹아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타락 초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다 긴급한 사안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의 시대에 도달할 만한 시간이 실제로 있는가의 여부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타락한 정신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며 단지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존하느냐의 여부는 얼마나 빨리 타락 초월 운동이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명상과 의식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수행하여 진화 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아분리의 벽을 녹여 없애버리고 타락 초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 전체가 같은 일을 하게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인간이 정신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국가들은 줄어드는 식량과 물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기후, 재난, 폭풍, 홍수로 인한 끔찍한 파괴는 늘어날 것이다. 자아분리를 초월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근본적인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새롭게 내면적인 완전함을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 정신의 불안은 치유될 것이며 그것이 초래한 광기는 사라질 것이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